움직이기 1시간 전에 효도미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일단 책은 펼쳐는 둡니다. 펼쳐는 두고요. 눈은 책으로 가 있지만 머리는 비었어요.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요. 아우, 너무 뻐근하네요. 시원하다. 그리고 댄스를 좀 할까요? 이렇게 우울한 시험은 댄스를 해줘서 풀어줘야 되니까 어떤 댄스를 해드릴까요? 이 댄스도 흥이 안 나면 잘안 나오는데. 아, 근데 일단 사리걸랑요, 님들. 이걸 좀 또 빼야 되는데 아직 생각을 안 하네, 얘. 누가 시위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약간 쓰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구내염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빨리 약을 발라야 되는데 약살 시간도 없고, 저는 이제 1시간 뒤에 시험이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책을 좀 보러 가보겠습니다.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오늘 언박싱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의 수분 에센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세 통째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요. 요거를 나인 위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켰어요. 저의 택배 전용 칼입니다. 저는 제가 건성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 진단을 한번 받았는데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제가 건성이 7%가 나온 거예요. 너무 건조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초 라인을 완전 싹 수분 빵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화해라는 어플에서 알게 된 요건데요. 요게 지금 압도적 1위, Get It Beauty and 네, Get It Beauty에서 압도적 1위를 한 하이드라 스킨 맞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정확한 1위를 모르겠습니다. 하이드라 띵띵 앰플 세럼입니다.
요 제형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썼고요. 이 두통제입니다. 이렇게 스포이드형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렇게 한 방울 끈적끈적한데요. 이거 바르는 순간 완전 수분촉촉이라가지고, 보여줬나요? 수분촉촉이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 이제 좀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거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바르면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랑 잘 맞는 걸 수도 있고 또 성분도 착해요. 그래서 저는 나뉘시스 추천해드립니다. 가격은 올리브영에서 사시면 19,500원인데요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서 배송비까지 해서 17,100원에 샀습니다. 제가 오늘 네일아트를 하고 왔어요. 네일아트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제가 평소에 크림색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하얀색이라가지고 괜히 내 손이 더 까매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하지 않았는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됐죠. 여기 해주신 언니분께서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대만족입니다. 가격은 지금 1주년 행사해가지고 원톤 25,000원에 제가 원래 붙어있던 그 네일이 있어서 소복오프 만원까지 35,000원에 했고요. 예쁘죠? 저는 스트레스를 네일로 풀거든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예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빗줄을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저는 지금 눈썹 밑에 있는 여기 털을 쪽집게로 뽑고 너무 빨갛고 부어가지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토너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시원한 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요새 생얼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시험이 금요일날 끝나니까 금요일날 찍는 브이로그는 예쁘게 화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좀 웃기긴 한데 좀 한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떼볼까요? 아직도 빨갛네요. 어머 큰일 났다. 칼 안 깼죠? 제가 따로 바르는 크림이 없어가지고 크림을 못 바르고 있는데 좋은 크림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진정을 좀 시켜준 다음에 저는 이제 전공시험은 다 끝내고 교양시험만 하나 남았는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금요일 저녁 7시에 치는 시험이라서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또 그 교양이 아주 대용량의 교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또 공부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몇 도생?